미국 뉴욕시가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오는 11월 폐지합니다.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최근 뉴욕에서는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관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요구를 폐지하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막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추세입니다.